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손길이 모였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 노란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장갑과 우비를 챙겨주고 준비한 어묵을 먹으면서 시작 시간을 기다리는 얼굴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2일 춘천시 소양동 일원에서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한 2022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진행되는 이번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강원도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매년 한 번도 변함없이 19년 동안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춘날씨에 우리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올 겨울 한 해 동안은 정말 따스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탄 5,000장을 기부 및 배달하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진행한 연탄 봉사로 지역 내 소외계층 10가구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당 3.5kg의 연탄을 지게에 지고서 옮기고 좁은 곳에서는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면서 참고에 연탄을 채워주는 그들에게 노인은 감사함을 말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탄이고 뭐 쌀이고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탄 가격은 한 장당 800원, 배달비를 포함한 소비자가는 장당 1,000원에서 1,500원 선,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올해 춘천시에 모금된 연탄은 목표치 40만 장 대비 50%대에 그치는 데다 추운 겨울이 다가온 지금 시점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 목표치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강원도의회와 연탄은행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